한국 군대 편안한 여자. 그 한국 군인들 보면 와 저렇게 군사 복무하면 평생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 진짜 제가 군대 나갔을 때는요 이게 영양실조가 제일 많아서 머리카락 이제 머리 털로 변해요. 집에다 편지 쓰면 한 달 가요. 편하지 편하지 우리나라 한국 군대 편하지. 뭐 1년 남짓 가는 거 뭐 비교하자면은 뭐 별것도 아니지. 뭐 빠졌지 안 빠졌지 군강스. 니네 핸드폰 없다고 꽁시렁꽁시렁. 야 우리 먹을 밥이 없어. 1초 만에 게임 만들기 가능함? 와 미친. 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스샷 하나만 넣는데 AI가 그냥 코딩 게임을 코딩을 해줘버려가지고 야 저 게임 만들어줘 하니까 만들어주는 거야? Holy shit. 그래서 저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닌자 못 타락시킴에서 나온 그 아낙네 이것도 미드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가장 나은 여자를 뽑은 거거든요. 이 새끼 야 인마! 그러지 마 인마! 야 이거 해킹이야 해킹! 이 새끼 봐라. 이제 돈 주고 IR 센서를 사는 거란 말이야. 차단기 못 내려가게 막은 거구나. 두꺼비 집을 자꾸 내려가니까 라이프핵 하면서 Chinese man, dagger, dagger man. 옆으로 옮겨 그러면. 건강검진 받았는데 오류 있다고요? 허리 둘레 150? 그러면 신장이 175고 허리 둘레가 150이고 그럼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야? 체중이 175라고? 님 뭐 스펀지밥임? 블루 아카이브를 하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봐. 블루 아카이브! 이거 완전 난데? 야 그 와중에 돈 많은 거 봐. 부자네. 요즘 논란이라는 한식 전쟁 스팸 구이도 한식으로 인정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스팸이 한식은 아니지. 한식이라는 게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 한식 우리나라에서 라면은 한식인가?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것처럼 먹는 거? 치킨 같은 것도 치킨 한식은 아니지. 라면은 약간 한식 느낌이잖아. 이걸 일식이라고 하진 않나? 하지 않잖아. 무슨 일단 라면은 일식인데 라면은 부대찌개에도 햄이 들어가니까. 근데 햄이 우리나라 거가 아니긴 한데 햄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서 한식이 되니까. 그렇게 치면 중국에서 김치찌개 끓이면은 그게 한식이니? 그러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 안 하면 갑자기 파우차이 돼버려. 알지? 대한민국 파우차이 돼버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즐겨 먹는다는 거죠 스팸을. 그죠? 예 이거 뭐 사실 스팸은 이 혼자로는 좀 심심해. 얘네 뭐랑 조합이 그렇게 좋냐? 얘는 신기하게 김이랑 김치랑 있으면은 트라이포스야 트라이포스. Just stop oil! Just stop oil! 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길을 막았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가로로 딱 하고 막았잖아. 그 다음에 유로트럭 같은데 네 도로를 통제 중인 거죠. 네, 오일 쓰지 말자 뭐 그런. 재밌네요. 근데 펌쿨색이 뭐야? 항상 궁금했어. 물어봐도 다들 그걸 설명하는 건 섹시하지 못하다면서 아무도 설명 안 해줬다고. 그건 별로 섹시하지 않아 친구.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펌쿨색이니까. 난 클래식 음악이 좋던데 너는 썸녀가 그래서 나도 라고 했대요. 애국가 나온다. 1절 민폐 소생술이 심폐가 아니고 민폐.
아 어깨가 숭배하고 싶은 예수님 그려줘 했더니 예수구를 그렸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냐? 젠지앙 잭시어! 내 시청자 3단계 반응? 제가 왜 임신한 여친이랑 헤어졌냐고 물으셨죠? 왜냐하면 여친 뱃속에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Baby don't hurt me. Baby don't hurt me. 이 남자 누구야? 누구야 씨. 누군데 지금 씨. 헬프 차일드 X 테이크 업 비디오. 당연히 찍어야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베이크드 빈 받았대. 이거 AI 뭐야? 크리스마스 산타한테 배신당하는 뭐 이 시리즈가 좀 있나 보네요. 요즘 논란 일으킨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쓸데없이 기싸움만 하고 있는 이유? 인터넷 논란의 그 후를 장기간에 걸쳐 경과 관찰하는 게 취미인데 성실하게 사죄한 사람한테는 안티팬이 끈질기게 남는 한편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논란이나 비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몇 주만 지나면 안티팬이 완전 소실되는 경향이 있다. 안티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버림받은 느낌이라서 이분이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가 답이야 사실. 이게 놀리면 아, 하지 말라고 나 바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응이 와야 이게 놀리는 맛이 있는 거거든. 이해돼요? You got it? 근데 반응을 안 해. 재미가 없잖아. 재미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 사과를 하면은 요즘에는 그 사회가 사과했다고 뭐라 해. 제발 야 잠깐 그래 이 새끼야 너 사과하면 갑자기 돌 던져. 근데 사과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일단 조용히 있으면은 돌 던지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른 떡밥 때문에 다른 데로 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할 일 계속 하다 보면 또 그냥 되는 거야. Do not lie to me again. 한 번만 더 거짓말 해봐. 동그라미 버튼 눌러버릴 거니까 야 임마 이거 누른다고 임마 한 번 딸깍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네 사지 그냥 공중 분해야 임마. 포토라떼 먹었어요. 오. 와 근데 이거 라떼를 이렇게 포토로 해주는 건 좀 신기하네. 근데 쪼아 조선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이면 밖에서는 옷을 꽁꽁 싸매 입었고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마치 빵처럼 구워져 지내는 게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다. 나약한 놈은 겨울에 쪄 죽는 거야. 저 아궁이 근처에 있는 그 저기 벽이랑 바닥은 검게 그을려 있잖아. 이제 여기는 뒤지는 거야 여기. 갑자기 후진 진짜로 할 수 있음. 무서운 마티즈네요. 여기 뭐 이상한 거 끼고 있고 저 위에 빵빠레는 뭐며. 흔히들 외제차 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아 뭐 외제차 좀 타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끼어들기 잘 안 하고 잘 비켜주고 뭐 한다더라.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봐. 그 앞뒤로 다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야 탱크도 얘 보고 피해. 이거 좀 위험한 게 아예 뒤를 안 보겠단 말인데 이거 뒤에 보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 확인하는 그 쇼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 굳이 나왔어야 됐을까. 초장님 죄송한데 제가 MBTI 아이가 P라서 오늘까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일단 제 꼭 한 피워서 내주실 수 있나요? 내일까지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뭔 개소리 하냐 젠. 자기를 MBTI에 끼워넣고 있네. 너도 MBTI가 T라서 그런 걸 용납 못해준다 그래. 이게 꼰대가 아니고 저 친구가 경우가 없는 거죠. 신혼 애송이들 잘 들어. 결혼 초 아내가 초밥 시켜 먹자고 하면 무조건 회를 시켜.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회 시켜. 짬타이거 되지 마라. 탄수화물 안 먹는다. 약간 여자들이 그 탄수화물 최대한 잘 안 먹으려 그래.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이런 말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한테. 저번에 만두국을 먹는데 만두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 뭐 여기까지 뭐 맛있게 먹겠지. 육궁향 달달하고 해병대 향 특이해. 국군의 날 기념에 출시된 육해공 해병대 향수 사용 후기. 아 그리운 해병대 향수요. 달콤 쌉싸름하던 반초우이 향수의 추억이요. 아 야발.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방수가 되는 거야 솔직히. 나 방수 안 되는 거 같아 이거. 방수 안 돼? 이거 다 젖어. 여기 배에 여기 가운데 동그란데 여기 있죠. 내가 딱 친 여기 동그라미 여기.
여기만 방수되고 나머지 다 젖어. 어, 비 엄청 많이 올 때 이제 야외에서 이제 그 훈련하고 뛰고 이제 뭐 하면은 여기만 하놓고 나머지 다 젖어 있어. 코딩 좀 할 수 있으면 카카오 갈 수 있냐? 파이썬 좀 해봤는데 쉬운데 카카오 가긴가? 조금만 더 하면 구글도 갈 수 있는데 해봐. 막 학원 광고 보면 3개월로도 충분하는데 남들은 4년 내내 코딩하는데 3개월로 되면 컴공을 왜 갈까? 띵크! 걔네들은 깊게 배우는 거지. 아! 나루호도 몰랐네 내가. 그럼 너는 헬스장 3개월 다니면 몸짱 가능함? 아하, 이해 완료. 롤 패치 실버 받았어. T1 들어갈까? 에이,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몸에 칼에 찔린 자국 있는데 여친이나 일친들이 물어... 일친이 뭐야? 일친들이 물어보면 항상 곤란하다. 도대체 뭐라 해야 칼 만든 자상이 있다고 둘러댈까? 생긴 사유는 서커스 묘기에 따라하다가 부엌식 칼 허공에 던진 거 부폭 중에 떨어졌대. 우리 부모님이 진짜 아직도 나 애기 취급하는 이유가 있다. 육아 난이도 극악이었었구나 너. 대학교 연못에서 붕어 잡겠다고 연못 가운데 들어가다가 구조당하고 잘 달려오는 거 점프로 넘어보겠다고 숨 오래 참아보겠다고 목욕탕 온탕에 들어갔다가 질식하고. 이 사람 실험정신이 투철하네. 실험정신이 투철해. 3전 다니는 거 보면은 공부 잘했어 내 생각에. 내가 해봐야 적성이 풀리는 3전 다니는 이유가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정주영 회장님 앞에서 이분이 있었으면은 해봤어? 했는데 이분이 어 예 예 해봤는데요? 해봤어라고 어 근데 그 자리에서 네 하면은 진짜 갑분싸네. 2024년에 새해를 이렇게 시작한 거야? 내 팬인가 봐. 2024년에 닌텐도로 내 걸 보고 있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 칭찬해. 야. 자,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